하이 여러분, 부릅니다. 오늘은 제가 불개미를 입양을 했는데요, 바로 레만 불개미라는 흑개미입니다. 자, 이 친구를 제가 오늘 오픈을 해서 지금 날이 추워가지고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옮겨보도록 할게요. 제가 요번에 브루가 개미를 좀 장기적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샵에서 하기 좀 힘듭니다. 그래서 제가 스튜디오 겸 사육장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조만간 여러분들이 그 사육장에서 제가 영상을 찍기 시작할 건데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짜잔! 이야, 불개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도 빨간 색깔 그 불개미가 사는데 사실 그 불개미는 제가 내년에 채집을 해서 기를 예정이고, 이번에는 조금 작지만 이 레만 불개미, 이 흑개미를 우리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한 100마리 정도 되는 군체가 왔어요. 지금 여왕개미는 한 마리입니다. 단수 딱 한 마리.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에 저기 여왕개미 보이시죠? 이 친구들이 더 활발해지기 전에 빨리 여기다가 털어 넣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제가 고무관을 해가지고 이렇게 개미집을 준비해 놨거든요. 이거는 개미말이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개인으로 만드신 사육장인 것 같더라고요. 저기 이게 굽수대예요. 물 주는 곳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먹탐장. 그리고 여기가 뭐 번식장 겸 뭐 여왕개미가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여기다가 빨리 옮겨야 돼요. 왜냐면 동면이 풀리기 전에 해야 되고요. 사실 여기 호수가 있어서 이렇게 옮길 수도 있는데 호수랑 이게 크기 차이가 안 맞아요. 지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걸 풀어서 털어서 넣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자, 이게 최선입니다. 현재 미안하다. 이제 동면에서 안 풀린 애들도 있네. 오케이. 자, 드디어 개미들을 다 옮겼습니다. 비교적 좀 간단하게 옮겼어요. 애들이 웅크리고 있는 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일개미들은 약간 틈이 있기도 하고 보통 다 나올 수 있는 가벼운 솜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자, 여기에 이제 개미들이 이제 한 100마리 정도 들어가 있지만 얘네들은 군체로 따지면 보통 1000마리 이상까지도 금방 커지는 친구들이에요.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개미라 함은 보통 빨개가지고 이제 산을 내뿜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고통을 주는 그런 불개미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. 그런 개체들도 우리나라에 서식을 하고 실질적으로 약재로도 많이 쓰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불개미 채집 일정을 벌써 잡아놨습니다. 잡아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고요. 레만 불개미, 이 흑개미라는 이 친구들도 복수로 해가지고 여왕개미 여러 마리 군체를 거닐 수 있는데 현재 지금 한 마리밖에 없고요. 불개미도 여러 마리 여왕개미를 가진 군체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. 와, 지금 한 마리 지금 정찰을 나왔어요. 고산지대에서 살아가고 등에 광택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봐서는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. 뭐 이것저것 많이 길러보면서 좀 알아가야겠죠? 현재 샵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나중에 번식도 하면 알 낳고 알이 성장하고 뭐 번데기 되고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친구들은 일개미네요. 현재 이렇게 봐서는 병정개미는 없는 것 같고 우리 정찰병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집을 확인을 하면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면 이제 여왕개미도 저 안쪽으로 모실 겁니다. 자, 몇 시간 동안 더 지켜봤는데 옮겨가질 않네요. 자, 여왕개미가 옮겨가야 되는데 우선은 여기가 이제 먹탐장이라는 걸 인지하기 위해서 한 먹이도 주고 좀 더 넓은 공간으로 가야겠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젤리 먼저 주고 그 다음 귀뚜라미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개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 젤리를 조금만 줘볼게요. 그래서 먹이를 먹게끔 해주고 그 이후에 귀뚜라미를 넣으면은 친구들이 어느 정도 이제 알 겁니다. 아, 이제는 여기에서 이제 다른 생명체들이 돌아다니고 안전한 곳은 아니다라는 걸 인지하게 될 거예요. 자, 위협을 줘서 이렇게 여왕개미가 이 통로를 이용해가지고 이쪽 집으로 옮겨 가기를 제가 한번 유도 좀 해봐야겠습니다. 자, 제가 이제 두 가지 썼습니다. 젤리도 줘보고 귀뚜라미도 줘서 위협을 가한 다음에 두 번째 어둡게 해줬더니 짜라잔. 자, 굉장히 많이 옮겼죠.
지금 현재 여왕개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에 자리를 옮겼습니다. 자, 현재 여왕개미 같은 경우에는 여기로 옮겼고요. 아까 제가 귀뚜라미 두 마리 넣었거든요. 한 마리는 여기로 옮겼네요. 통로가 크다 보니까 옮긴 것 같습니다. 자르지 않고 통째로요. 젤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목말랐나 봅니다. 애들 배가 전부 다 빵빵해졌고요. 지금 왼쪽에 한 마리 더 귀뚜라미 사냥해가지고 전시를 해두었습니다. 천천히 먹지 않을까 싶고요. 우리 친구들이 자리를 빨리빨리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오늘은 첫 이사를 했으니까 이렇게 좀 먹이를 많이 줘보았는데요. 저번에 보여드렸던 짱구개미, 그 다음에 이번에 보여드렸던 레암 불개미 한번 잘 길러보도록 하고, 내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꼭꼭꼭 불개미 채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천 마리까지 키우는 그런 도전을 많이 했었는데 빈번히 많이 실패했었습니다. 그때 개미를 저랑 안 맞는가 했는데 제가 실수했던 점이 많았던 것 같은데, 이번에는 꼭꼭 성공을 해가지고 이번에 스튜디오 갇혀서 제대로 자리 잡고 진동 없이 잘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뵐게요. 안녕.